조금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윤상현. 근데 그분 몇 살이요?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62년으로 나와 있거든요. 11월. 그럼 범띠시네. 네, 12월 1일로 나와 있는데 이분은 좀 어때요? 집안 내력이 원래부터 괜찮은 집안일 거고 또 제복도 많이 갖고 계실 거고. 근데 하나의 단체, 하나의 뭐 국힘이건 이렇게 이끄는 감은 아니시지. 철저하게 참모이시지. 그러니까 갑과 을이라면 을의 관계, 보좌 역할이고 제갈량 같은 사주지 유비는 아니야.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뭐 좋아하고 막 이런 뭐 동료 의원들이랑 이렇게 굉장히 많겠지만 그래도 대가리 팔자는 아니야. 우두머리? 우두머리는 아니라는 거지. 운은 좀 어때요? 이거? 그러니까 그 운이 없으니까 우두머리가 못 되시는 거지. 아, 아마 이번에 국힘에 이렇게 당대표 나오고 있지만 넘버 2지. 넘버 3나 넘버 1은 아니실 거야. 그러니까 참모로서는 정말 역할을 잘 하시는 거지. 2선에서. 근데 1인자는 아닌 것 같지. 거기까지인 거지.